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 어제 또 뜨거웠던 기업입니다. 하나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또 이제 하나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이 기업 최근에 주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또 코너 속의 코너 시네마스톡이죠. 저 혼자 진행하는 코너. 언제부터 이렇게. 저 혼자 진행하는 코너. 네, 네. 합의가 되지 않은 코너 네, 같은데. 그냥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같이 해야죠,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저 혼자 만들었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전혀 상의 없이. 제가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주말도 앞두고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네. 6시 이전에도 3명이 못 모여요. 그 6시 이후에 가시면은 3명 모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라고요. 식당 맞아요. 가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없어서 나가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봐야 된다? 그 영화를 보셔야 뭐 하겠어요. 영화, 극장도 못 가는데. 네, 그러면은. 오늘... 아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그 아침 시간에 지금 이게 중요하게 기업 뭐 투자할지 봐야 되는데 영화 얘기한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니까. 자, 러브 앤 드럭스 제가 그때 화이자 얘기하면서 맞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얘기한 뒤에 네. 몇 프로 갔나요? 50% 갔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하나시스템 원래 그 전에 먼저 영화 얘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자, 하나시스템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얘기를 해 봐. 유상증자.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가 뭔가 유상증자가. 유상 돈을 내고 증자 주식을 늘린다. 무상증자는 무상 공짜로 주식을 늘린다. 주식을 늘리는 건데 돈을 내고 늘리느냐 회사에서 그냥 주느냐가 유상무상이죠. 유상무상무가 생각나는데. 근데 제가 어제부터 느낀 게 약간 네. 일타강사 느낌이 나요. 지금 이게 의상도 그러시고.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소통이 더 중요하니까. 아, 네, 소통합시다. 그래서 유상증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유상증자가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일단 뭐. 아, 나쁠까요? 안 좋을까요? 똑같은 말이군요. 일타강사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쁠까요, 좋을까요? 네, 좋습니까, 나쁩니까? 케바케죠, 케바케. 자, 예를 들어 하나시스템이 유상증자 했고요. 얼마 전에 코스맥스가 유상증자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코스맥스나 하나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기업이 앞으로 그러니까 뭐 100%는 없지만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나요, 망할 것 같나요? 100%는 없지만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살아온 이 회사의 이력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시스템이나 코스맥스의 앞날이. 저는 열심히 하고 일단 열심히 하고 있나요, 회사가? 아, 저는 일단 주가 네. 추이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단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듣고 한번 주가 추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가 추이를 그러니까 이제 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장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코스맥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제가 쓰는 화장품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업이 정말 망해 가고 있어서 돈이 한 푼도, 회사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갔더니 너네는 신용도가 안 좋아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 못 해주겠는데 건설사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설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프로젝트의 가치만 믿고 돈을 빌려줘요. 산업은행 같은 데서. 프로젝트가, 건설 프로젝트가 이제 잘 될 것, 분양이 잘 될 것 같은 건설 현장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걸 믿고 그냥 빌려주는 담보가 그거예요.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사업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가 잘 될 것 같을 경우에.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안 되고 돈도 못 빌려요? 그럼 이제 할 방법이 뭐가 있냐?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이 유상증자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을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주가도 안 좋고 실적도 엉망진창인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은 내 주식이 어떻게 희석이 되는 거죠. 희석. 내가 100주 갖고 있었는데 100주가 더 들이부어지면은 200주가 되어서 물량이 더 늘어나서 물량 부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시스템이나 코스맥스처럼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하고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했다. 그리고 목적이 뭐죠? 신사업 투자라든가 공장 증설에 쓰겠다.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시 물량 부담은 있을지언정 내가 이 투자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요거에 씨앗을 뿌리는 거면 요거를 조금 참고 나면 한 단계 레벨업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어떤 회사에 어떤 타이밍에 나오느냐에 따라 케바케인 거죠. 좋고 나쁜 게. 근데 제가 보기에 하나시스템의 유상증자는 하나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로 이어가야겠네요.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영화로. 자, 드디어. 왜 이어가냐? 자, 그 일단 한강에서 네. 한강 요즘에 한강도 잘 못 나가죠. 한강에서 그죠. 하도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이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네. 방송이 5분마다 나와요. 그래서 한강에서 그때 실험을 했는데 뭐 했냐면은 이항홀딩스라는 중국 기업에서 2인승 드론을 갖다가 이거를 서울시에서 이걸 서울시랑 국토교통부가 행사를 하는데 이항 드론을 처음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 화면에 한강에서 드론이 뭘 갖고 날랐냐면 80kg 쌀. 우리가 보통 사는 게 몇 킬로죠? 20킬로짜리 한 포대 사잖아요. 근데 그 4개짜리를 매달고 드론이 날았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작해서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에 걸쳐서 7분 동안 1.8km를 비행해가지고 이게 뭐 하려는 거면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UAM.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드론을 타고 우리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걸 하려고 드론에 80kg짜리 쌀 포대를 이고 날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의 이양홀딩스란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리꾼들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댓글창에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서울시랑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행사에 중국 기업 드론을 쓸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기업은 없나요? 왜 우리나라 기술력은 안 돼서 저걸 갖다 쓰고 있죠? 막 그랬죠. 그때 한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양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에는 공매도 투자 업체들이 있어요. 공매도만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업체에서 이양홀딩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이양홀딩스. 울프팩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냈는데 제목이 네. 리서치 보고서 제목이 이항 주가 폭등은 추락할 것이라는 리포트를 발간한 다음에 급락을 했죠. 이게 이 주요 내용은 딱 그거예요. 중국 상하이 쿤샹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쿤샹이랑 업체랑 대규모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울프팩 리서치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계약을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기업이다. 쿤샹이라는 기업이. 허위 계약이다. 예, 가짜로 만든 기업이다. 계약권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주가가 폭락하고 지금도 쳐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양홀딩스의 드론 갖고 굳이 해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 기업은 없나요? 그런데 누가 있죠? 한화시스템이 있는 거죠. 한화시스템이 유상증자에서 이번에 그 드론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드론을 개발하는 게 오버에어사라는 미국 회사랑 네. 합작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2024년까지 기체 개발 완료해가지고 2025년에는 서울에서 김포 노선,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여행하고 피곤하잖아요. 네.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또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짜증나잖아요. 리무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거기서 바로 드론 타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고 이양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을 한 기업만 있겠느냐 하고 파헤친 영화가 바로 차이나 허슬이에요. 이번 주말에 보세요. 차이나 허슬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약간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여기서 두 명의 실제 투자자가 등장을 해요. 공매도 투자자. 영화 안에요? 영화 안에요. GEO 인베스팅의 설립자 댄 데이비드가 등장하고요. 네. 머디 워티스의 설립자 카슨 블록이 출연해요. 여기서 머디 워터스의 설립자 카슨 블록 얘기부터 하면 머디 워터스가 뭔가요? 머디 워터스. 워터인데 물인데 머디 진흙탕 물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왜 지었냐면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물고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을 쉽게 잡으려면 물고기 눈을 멀게 해야 되잖아요. 진흙을 막 일으켜갖고 머디 워터 더럽게 만든 다음에 물고기들이 정신없을 때 물고기 잡아버리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공매도 투자업체 이름을 머디 워터스라고 지었어요. 이 카슨 블록이라는 분이. 이 분이 왜 이걸 설립했냐면 카슨 블록의 아버지가 중국 제지회사 오리엔트 페이퍼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어서 아들인 카슨 블록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 살펴봤어요. 선전은 막 정말 해외에 아주 고급 용지들을 수출하고 막 이래요. 근데 딱 정말 그 회사에 딱 갔더니 정말 시골길에 트럭도 들어갈 수 없고 겨우 막 그 말 한 마리 들어갈 만한 그런 좁은 골목에 제지 공장이 있는 건데 제지 공장에 쓰레기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고급 용지를 수출하는 회사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 보고서를 냈어요. 오리엔트 페이퍼의 충격적 진실 보고서를. 자, 공매도 투자 업체니까 공매도는 뭐죠? 공. 주식이 없는데 빌려가지고 매도를 친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면 되사가지고 수익을 거꾸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목적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댄 데이비드가 나와요. 댄 데이비드는 GEO 인베스팅의 설립자. 이 댄 데이비드도 머디 워터스의 카슨 블록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야, 이거 중국 기업 이상하다, 이거. 얘네가 파헤친 회사는 중국 비료회사 차이나 그린 애그리컬처. 이것도 상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 증시에 트럼프가 그래서 밀어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얘네들 봐라. 우리는 말도 안 들으면서 미국 증시에 와가지고 단물은 다 빨아먹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퇴출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좋은 기업을 퇴출시키려고 안 해도 나쁜 기업이 실제로 많았던 거예요, 중국은. 여기서 344일간 애그리컬처, 그 차이나 그린 애그리컬처 회사에다가 몰래카메라 설치했어요, 이 사람이. 댄 데이비드 그린 씨가. 직접 이제 침투를 해서요? 네, 몰카를 설치해가지고 344일간 분석을 했는데 절대 이 회사가 발표한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을 찍었는데 아니 사람이 뭐가 다니고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 그린 애그리컬처의 충격적 지시 보고서를 또 내놨죠. 공매도 투자 업체에서.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또 주가가. 그리고 여기 말고도 그 있잖아요. 제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리우는 루시안 커피인가? 맞습니다. 상장 폐지했어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 중요한 거는 뭐 또 경계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 너네는 공매도 투자 업체니까 당연히 공매도를 하려면 안 좋은 소식을 내놔야지. 그래야 주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그래서 댄 데이비드가 여기서 명대사를 하죠. 이 이야기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도 공매도 투자 업체의 대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가 막 다 선이고 내가 무슨 사회 운동가고 이래가지고 이걸 파헤치고 이런 건 아니고 나는 공매도 투자 업체고 나는 공매도로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건 맞지만 나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한 거다. 이 얘기를 애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의 이 영화를 보시고 교훈을 삼아야 될 건 뭡니까? 중국 회사들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도 있었어요. 중국 원양 자원이니 무슨 저기 성룡 광전 투자니 이런 것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중국 원양 자원은 원양업을 하는 회사인데 갔더니 배가 없어. 재무제표에 배가 막 수십 척이 있었는데 갔더니 배가 없어요. 종이배만 네. 있어요. 종이배. 종이접기 배만 있었고. 아, 종이배가요? 아, 그 정도 아닌데 네. 성룡 광전 투자는 태양광 업체였는데 제대로 된 사업의 주체 그 틀이 하나도 잡혀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 상장 폐지되고 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의 중국 기업들 많이 상장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미 상장 붐이 불었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좋은 미국 증시를 놔두고 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장을 했겠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1, 2위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했겠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지금 미국 증시에 막 상장하는 기업들도 하나씩 다 나가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밀어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실이 없어서 밀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양홀딩스도 계속 지금 뭐 그건 내놓고 있어요. 반박자료 내놓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믿지 않고 있죠.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한국 기업이 답이다. 그중에 그중에 드론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하나 시스템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거.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네. 월봉에서 다 보시면 어디 딱 왔나요? 지금 딱? 10개월 선에 딱 왔어요. 지금 딱 여기 너무 좋은 자리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발표했죠? 어제 발표했죠? 뭘 발표했나요? 원앱, 원앱이라는 회사에 3,4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원앱이 어디서 나왔나요? 제 방송 챙겨보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네. 네, 1차 강사님. 1차 강사님.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뭐 많이 보긴 했지만 이 하나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드론을 현재 뭐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말하면 촬영용 드론이 아니라 네. 드론 택시죠. 드론 택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큰 드론이에요. 좀 자세하게 네. 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오버 에어사에서 네.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허 기술요? 여기서 틸트로터 어렵네요. 틸트로터라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오버 헤어랑 같이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합작사 만들어서 거기서 기술을 따와서 하나 시스템은 뭐하냐? 기체를 만들어요. 기체, 동체. 그 껍데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과 오버웨어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려고 준비 중인데 계획에서는 아까 전에 2025년에 이제 김포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드론 택시 타고 날아가는 이거를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원앱 어디서 나왔나요 이거? 원앱 어디서 나왔어요? 잘 제 방송 들어보신 분 들어본 기업이잖아요 이거. 인텔리안테크 할 때 나온 거예요. 지금 스타링크 사업을 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알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가는 사업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저궤도에 지구의 그 저궤도에다가 위성을 촘촘히 박아가지고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이제 6G로 가는 거야. 6G. 지금 5G 안 된다고. 6G로 가면 위성이 촘촘히 박혀 있으니까 도서 산간지방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먼저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점해 버렸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원앱이 그보다 조금 더 위에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업을. 둘 다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저궤도에다가 통신 위성을 깔아가지고 촘촘히 깔아가지고 어디서든 지구 전역에서든 인터넷이 터지게 6G 시대로 가는 걸 하는데 거기서 원앱이 나왔죠. 근데 한화 시스템이 여기다 3,450억 원을 투자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화 시스템은 지금 뭐 어떻게 됐냐면 오버에어사랑 합작해서 드론 택시를 개발하고 있죠. 원앱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사업과 같이 경쟁하는 원앱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저궤도 위성통신망 6G로 가기 위한 필수 플랫폼 이 사업에도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시스템은 유상증자를 했던 목적이 주주들한테 충분히 적이죠. 설명이 될 수 있을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주들은 굳이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화 시스템에 이렇게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잠깐 물량 부담이 있는 거,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드는데 지금 못 참겠냐. 그럼 아무도 안 팔겠죠. 그러니까 그게 주가의 기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지금? 밑에서 급등을 한 뒤에 조정하는 모습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그리고 10개월 선에 닿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반등할 지금 순간에 지금 와 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다른 자료화면에 나갔죠. 여기 밑에서 급등의 각도는 이 정도 각도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조정의 각도는 눈으로 각도기를 재보지 않았지만 완만하죠. 이게. 만약에 조정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팔아서 그죠. 조정이 이렇게 급격하게 나와요. 근데 조정이 되게 완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을 때는 그 달에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 살펴보니까 이거 뭐야 원앱이랑 합작을 하고 오버웨어랑 합작을 하고 드론 택시도 곧 나올 것 같고 이제 그 저궤도 위성통신만 6G 시대도 올 것 같고 이런데 한화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구나. 성과도 하나씩 나오고 있네. 그리고 이양홀딩스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은 가운데 그러면 이제 올해나 내년에 한강에서 시범을 볼 때는 한화 시스템에 드론이 쓰이지 않을까? 그런 거죠. 이양홀딩스 걸 다시 쓰겠냐 이거죠. 지금 이런 보고서까지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버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올라갈 때 이것도 있어요. 올라갈 때 거래량은 크고 네. 지금 조정을 받는 5개월 동안의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안 나온다는 거죠.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조정을 하는데 물량이 안 나와요. 이러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다시 늘면서 여기서 위로 가게 되면 탄력을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뭐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원앱이랑 사업을 원래 밀월 관계를 갖고 있던 건 인텔리안테크거든요. 얘네가 저궤도 위성통신망. 얘도 어디 와 있나요? 딱 10개월 선에 와 있죠. 그러니까 조정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죠, 두 개 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다면 유상증자가 나쁜 게 아니다. 유상증자가 나쁘게 작용할 때는 기업이 거의 지금 망해가는 상황이라 겨우 살려고 숨을 쉬려고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물량을 늘리고 이런 정말 현기증 나는 상황이 안 좋은 거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유상증자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투자를 해준다. 정상적으로. 은행에서도 돈을 끌어 쓰지만 그러니까 은행에서 끌어 쓰는 건 이제 타인 자본 빌려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증자니까 자기 주식을 늘리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죠. 자기 자본을 쓰든 타인 자본을 쓰든 어쨌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을 한다면 그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주가 많은 거죠. 그러면 주가는 완만하게 조정을 하거나 안 빠지는 거죠. 그 시기가 지나고 사업의 어떤 성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 상승이 나오거나 그래서 갑자기 한 단계 또 레벨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 2025년까지 서울 김포 노선의 시범을 운행 시작한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또 그것도 한 경계심을 갖긴 가져야죠. 기업의 발표는 항상 되게 진취적이고 그렇죠, 특히 사실. CEO분에 따라서 CEO분이 굉장히 강력히 얘기하시는 분이 또 계셔요. CEO분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인터뷰에서
굉장히 너무 높은 실적을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CEO 성향상. 터무니없이. 네, 터무니없이. 근데 한화 시스템은 일단 어디서 시작했냐면 방산에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회사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아. 방위산업체 회사는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회사 매출을 선전할 수가 없어요. 방위산업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맞춰서 나가야 돼요. 국가에서 방위비 예산을 줄여버리면 방위산업체는 무기를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떠들지는 못해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데다가 근데 약간 진취적인 게 들어갔죠. 아까 우주기업을 설명하는 데 처음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산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주산업에 발을 걸친 거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세트랙 아이 이걸로 연결되는 우주 연결 고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쪽은 지금 설명을 안 드린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CEO분이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매출이 좀만 잘 나오면 허들 넘기가 더 쉽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기가 좀 더 쉬워요. 알겠습니다. CEO분이 너무 떠들면은 되게 좀 그렇거든요. 아니 오늘 약간 네. 주식의 정석 강의하시는 느낌이에요. CEO의 이 경향을 파악해라. 그리고 파악해 되고 어쨌든 유상증자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어쨌든 이런. 이 차이나 허슬 보라는 것도 뭐 재밌고 네. 이 스토리도 재밌고 좋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결국 중요하신 거는 그래서 언제 투자해서 뭐 수익을 언제 볼 건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한번 레벨업이 된 다음에 위에서 한 5, 6개월 동안 횡보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저기서 빼면 안 돼요. 관심 종목에서 빼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언젠가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10% 이상 날아가 버리면 나는 그때 잡아야 되니까 또 되게 손이 안 나가거든요. 나는 그 전에 가격을 봤는데 갑자기 19,000원 이렇게 가 있으면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한번 상승한 다음에 거래량 죽이면서 박스권에 있을 때 있죠. 이때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지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2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기업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익섭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